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사이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정류장에 서는 것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성도 높다고 합니다. 보도에 문성주 기자입니다. 버스 정류장이 차량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 있습니다. 신호등이 적색등으로 바뀌면 버스는 정류장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정지선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는 겁니다. 정지선 넘어서 있잖아요, 정류장이. 혹시 여기 단속 걸린 적 있으세요? 걸린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뿐만 아니라 신호등이 버스 위에 있어 버스 기사가 신호를 볼수 없습니다. 신호등이 잘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편하진 않죠? 네, 좀 불편하죠. 백미러를 보는 거예요, 백미러를. 맞은편 정류장도 허점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정차금지지대 표시가 버젓이 그려져 있지만 버스는 정류장에 멈춰 승객을 맞이합니다. 정차금지 표시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몰라, 정류장에 쓴 거지. 또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는 것만으로 교통정체뿐 아니라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도 발생합니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좌회전 장구멍을 들어간 차량이 서 있을 때 또 버스 같이 정차가 돼 있을 때는 승하차 시에 그 승용차나 이런 모든 차들이 밑에 아래까지 굉장히 많이 언덕길에서 밀려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쑥고개 정류장. 관악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악경찰서와 협의를 마친 후 서울시에 정류소 이전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3월 22일 발주, 4월 말까지 시설물을 이전하고 5월 10일부터 이전된 정류소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쑥고개에서 관악구청 방향에 있는 정류장은 약 40m 앞 세차장 쪽으로, 맞은편 정류장은 약 25m 뒤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문성주입니다.